사람들이 평소 많이 다니는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오늘 낮에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.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마주오던 남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릅니다.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골목 안쪽으로 달려들어갑니다. 또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넘어지는가 하면 흉기를 등 뒤에 숨기고 걷다 또다시 마주오던 사람을 공격합니다. 갑작스런 흉기 난동에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골목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.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건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. 피의자는 이곳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한 뒤 이 골목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A씨는 약 230m 거리를 이동하면서 최소 4명을 공격했습니다. 쓰러져 있어요.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요. 나와 보니까 이렇게 하고 칼을 이렇게 도망가면서 저기 3번 엎어졌어요. 피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는데 이 가운데 20대 한 명이 숨졌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목격자들은 A씨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. 커플이 갔어요. 그러면 지나갔어요. 지나갔는데 다시 바로 돌아와서 남자를. 제가 볼 건 여유 있게 갔어요. 그래서 A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다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도 14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김영래입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